우리 집은 이렇게 냉장고 자리가 두 군데나 있고요. 11자 형태의 화이트톤의 넓은 주방, 수납공간 상당히 많고요. 마지막 옵션으로는 안쪽에 오븐까지. 3m 30 크기의 안방, 위쪽에는 에어컨 옵션이고요. 이렇게 중문이 있는 드레스 공간까지 넓게 신스템장 옵션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일반 안방 욕실 아닙니다. 대형 사이즈의 안방 욕실, 3m 50 크기의 거실, 위쪽에는 에어컨 전열경기 옵션, 마지막 옵션은 누워셔. 마지막 3번 방 크기는 2m 60, 그리고 위쪽에는 에어컨이 옵션. 안방부터 3번 방까지 전부 다 에어컨 옵션.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시켜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인천지역팀장 너구리입니다. 직구하고 계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인천서구 검암동에 나와있습니다. 한계동에 12세대고요. 주차공간은 100%입니다. 가깝게 지하철역 이용할 수 있고요. 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중고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오늘의 현장, 3억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성비 현장, 궁금하시죠? 집 보러 가시죠. 자, 오늘은 인천 서구 검암동에 나와 있고요. 이 검암동에는 신축 현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귀하게 신축 현장이 나왔고요. 아주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전실부터 보시면요, 길다란 구조로 나와 있고요. 신발장 이렇게 두 칸, 두 칸, 총 네 칸에 요 위에 아래 작은 걸레도 또 네 칸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벤치가 있어서 앉아서 이렇게 신발 신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문은 여닫이 문입니다. 한쪽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오시면요, 바로 이렇게 공간이 나오는데, 바로 앞으로 약간 안방이 있고요.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는데, 욕실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상당히 길게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한 분위기. 여기 벽면도 화이트, 아래 바닥도 화이트, 마블 처리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해바라기랑 일반 샤워기, 그리고 여기 선반이 있고요. 젠 스타일의 선반하고, 여기 세면대, 변기. 전부 다 도비도스 제품으로 썼고요. 이 비례가 옵션으로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서랍장 충분히 있고요. 자, 이렇게 메인 욕실 우선 봤고요. 바로 앞에 있는 저쪽이 안방입니다. 와, 안방 사이즈가 괜찮아요, 여기가. 자, 안방 사이즈 지금 제가 쟀는데 3m 30에 3m 30 안방 사이즈 나오고요. 뒤쪽에 보시면 독특한 게 있죠. 루버 셔터가 있어요. 루버 셔터가. 이거 거실 같은 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여기는 안방하고 이 거실이 루버 셔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도 열리고요. 이렇게도 열리고. 앞에는 창호는 이중 창호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거 루버 셔터가 있으면요, 오히려 더 좋아요. 블라인드 할 필요도 없고 깔끔해요, 이게.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삼성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집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웨인스코팅을 많이 써요, 오늘 현장 같은 데가. 자, 이렇게 돌아볼게요. 돌아보시면은 이쪽에는 또 이렇게 그 드레스룸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스템장 전부 다 옵션이고요. 이 앞쪽에는 여기 파우더 공간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도 다 화이트, 골드 이렇게 썼고요. 드레스룸은 또 이렇게 중문이 고급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어갖고 독립적으로 딱 나와있다고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안쪽으로 또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또 안방 욕실인데, 이 집이 특징이 안방하고 메인 욕실을 동일하게 크게 빼요. 상당히 큽니다. 거의 이 정도에서 끝나죠, 안방 욕실 웬만해선. 근데 이쪽으로 해갖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따로 배치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크게 나왔고요. 여기다 유리 파티션 같은 거 하셔도 충분히 공간 나옵니다. 나머지 이런 부자재들 있잖아요. 뭐 샤워기, 세면대, 변기 전부 다 메인 욕실하고 동일한데, 딱 하나 다른 게 이 여기는 비데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 빼고 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안방 맞고요. 바로 앞에 있는 이 주방 한번 볼게요. 이 집이 주방이 사이즈가 이 평수 대비해서 상당히 크게 잘 나왔고요. 11자 형태입니다. 11자 형태로 나왔고요. 조리대가 보이시죠? 이 앞쪽으로 되어 있어요. 앞쪽으로 대면형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독립적으로 아일랜드로 후드 되어 있습니다. 요 한판이 지금 3m 나요. 3m.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영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오븐이 있어요. 광파 오븐이 있습니다.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깔끔하게 매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냉장고 자리예요. 냉장고가 한 대이신 분들은 이쪽은 그냥 빌트인으로 해갖고 이렇게 장처럼 해갖고 숨겨서 쓰시라고 이렇게 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여기는 싱크대 공간인데요. 양쪽으로 뭔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조리대는 또 활용하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또 수납장은 보시면 알겠지만 하부장, 상부장, 중부장까지 있습니다. 중간에 또 있어요, 중간에.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무수히 많은 수납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꿔가지고 거실 한번 볼게요. 자, 이쪽이 거실이고요. 거실 사이즈를 제가 미리 쟀는데 3m 50 나옵니다. 3m 50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거실에도 루머 셔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열리는 루머 셔터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바깥에는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는 에어컨 시스템 삼성코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는 전열 교환기. 그리고 이 집의 특징이죠. 거실에 이렇게 이쁜 등으로 아주 달아나고 고급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서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바로 이제 2번 방, 3번 방 있고요. 2번 방 바로 볼게요. 자, 여기가 2번 방이고요. 사이즈는 2m 70, 2m 60입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보다시피 여기도 루버 셔터가 되어 있습니다. 루버 셔터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안방, 거실, 2번 방까지 에어컨이 있었고요. 3번 방도 에어컨이 있거든요. 이 집의 특장점이 모든 방에 이렇게 에어컨을 다 넣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3번 방 한번 볼게요. 3번 방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구조고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 지금 쟀는데 사이즈는 2m 50에 2m 60이고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들어오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루버 셔터는 되어 있진 않습니다. 마지막 3번 방 빼고는 나머지는 다 루버 셔터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 에어컨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 집은 안방부터 모든 공간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이 3번 방 바로 옆에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을 보시면은 이 안쪽 공간으로 해갖고 워시터가 둘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공간 자체는 폭이 약간 있는 상태고요. 길이감도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벽면 쪽에는 탄성 포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이 바깥쪽은 이중 창호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공간을 봤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인천 서구 검암동에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편 중요하잖아요. 교통편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인천 2호선 건바이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집에서 2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가깝게 그리고 아라뱃길이 있어서 산책하시기 굉장히 좋고요. 집 주변을 했고 대형 식자재마트가 있는데 상당히 크고요. 제품들도 상당히 싸게 팔고 있습니다. 초, 중, 고가 다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장 분양가는 2억 후반부터 3억 중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영상에 나온 여기 같은 경우에는 3억 초반선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고요. 주변 시세 대비 5천 이상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하마TV 너구리는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